헬로 유튜브. 오늘 소개할 것은 이거. AFV 프라모 카탈로그. AFV라는 거는 여기에도 써있지만 아머드 파이팅 비클이라고 하는 장갑 전투 차량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차를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전차류의 프라모델을 목록으로 만든 책입니다. 카탈로그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발매를 하거든요. 몇 년간, 요 수년간 AFV 카탈로그가 발매될 때마다 부록으로 걸즈운드 판처의 캐릭터 피규어를 부록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걸즈운드 판처에서는 바로 시마다 아리스 자응이 피규어로 부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도 설명이 안 되었지만, 시마다 아리스는 걸즈운트 판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걸즈 앤드 판처라고 해야 되나요? 걸즈운트 판처가 맞나요? 독일어가 원제니까 운트 판처가 맞는, 뭐 아무래도 좋지 않나? 걸즈 운트 판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미소녀 전차 탱크 배틀 토너먼트 액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시마다 아리스라고 하는 얘는 극장판에서 등장하는 대학생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타케타츠 아야나가 성우입니다. 우후. 책을 그래서 보도록 하죠. 책 내용은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저만 조금 볼게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2017, 2018,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1년 동안 발매된 새로운 키트만 소개하고 있는 책인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도감과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카테고리별로, 차종별, 국적별, 뭐 이런 식으로도 분류되어 있고, 그런 책이네요. 전차 모델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뭐한 권씩 가지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주요 기사는 제2차 세계대전에 나타난 독일군의 최강 전차 킹 타이거, 그리고 대구경포를 탑재한 움직이는 포탑 자주포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자주포를 다뤄주는 뭐 그런 모양입니다. 주역 메카 4호 전차를 만든다. AFV 프라모 비기너 강좌. AFV 프라모델 초심자 강좌 같은 내용이 있네요. 아무래도 걸즈운트 판처로 낚인 사람들은 이런 프라모델 초심자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탱크 프라모델을 한 번도 완성시켜 본 적이 없는데, 이 기회에 한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버릇이 좀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 뭔가 완만하고 듣기 좋은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인간이 되고 싶기 때문에, 완만하게 정리하는 버릇은 갖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국이 자랑하는 최강 지상 병기 주력 전차 최전선, 그 진화의 최전선. 뭔가 내용을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을지. 그리고 걸즈운트 판처의 프라모델 같은 것들. 이 인형은, 그다지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야.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어. 아니야.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사면장 기총. 칸코레 하는 분은 무기로 이 나오는
그런 기총류가 35분의 1 스케일 프라모델로도 발매가 되는 모양입니다. 피트로드라는 회사가 만들었네요. 피트로드에서 만든 프라모델 저 하나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리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책 두께는 이 정도. 짠짠. 이거 책 엄청 비싸요. 27,000원 넘습니다. 2,700엔 플러스 세금이니까 거의 3만원 넘는 책인데 별로 두껍진 않아요. 부록 때문에 비싼 거겠죠. 뭔가 이 어떻게 봐도 잡지 부록 같은. 예전에 전격 하비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발매되고 있었을 때는 이런 부록이 많이 있었는데, 전격 하비 매거진 그리고 하비 재팬. 하비 재팬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부록은 하비 매거진 쪽이 훨씬 더 충실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은 부록으로 낚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폐간하고 그 인터넷 쪽으로 완전히 옮겨져 있지만, 약간 그때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부록입니다. 이 위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와, 세상에. 어이, 뭐야. 막 뜯어지네. 이 위쪽에 있었네요. 바로 이게 부록. 밑에는 그럼 뭐지? 어,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만 필요로 하고 있는 박스였네요. 그래서 짠짠. 뭔가 잘 안 나온다.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애니메이션하고는 달라요. 애니메이션에선 이렇게 찐빵은 아니었는데 뭔가 좀 동글동글해지면서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옆모습은 애니메이션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센츄리온 전차에 이렇게 올라타서 나오거든요. 일단 전차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타서 밖을 보면서 지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는 곰이 보이실 겁니다. 곰돌이 인형이 보이실 겁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코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인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현도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감자 같은 얼굴이지만 작은 크기에 상당히 생각보다 보기 좋은 퀄리티로 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학교 마크 같은 것도 엠블렘을 정확히 인쇄하고 있고 팔을 걸치고 밖을 보고 있는 형태라서 그대로 놓으면 깜짝 놀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머리카락도 쭉 뺏어 있고 1대 35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1대 35 스케일이라고 하니 짠! 대한민국 주력전차 K1A1. 뭔가 여러가지 악세서리가 다 부러졌습니다. 스모크 디스차저라든지 백미러 같은 것들도 전부 파괴돼버린 실전사양 K1A1입니다. 실시간으로 부서지고 있어요. K1A1은 아카데미에서 만든 프라모델인데 이 안에 기관총도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거치가 되어 있는 건데 뭔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뽑아놨더니 저렇게 되었네요. 아마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K1A1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상태가 나쁜 K1A1이 아닐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로 실전에서 운용 중인 무적의 K1.
꽤 좋은 제품 같아요. 바퀴도 궤도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계속 부서지고 있네요. 궤도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갈 때 나는 소리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애칭 파츠 같은 것도 있고 저는 완성할 능력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상태 그대로 부서져 가고 있지만 뭔가 실제 K1A1하고 다른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 각도 같은 게 근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K1A1 그리고 전체장 아저씨 이게 이 전체장이 원래 1:35 스케일보다 약간 덩치가 크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마다 아리스도 약간 1:35 스케일보다 좀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딱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이 아저씨를 여기에 사슬로 놓고 안 되네요. 다리 때문에. 여기 사실은 한 분이 더 계시거든요. 여기 어딘가에. 여기 있네. 이분은, 이분은 약간 개조당한 개조병사입니다. 리빙데드 사단에서 온 분입니다. 그래서 전차에 딱 맞게, 저렇게 약간 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차장 높이 관계 때문에 그다지 좋은 느낌으로 세울 수가 없네요. 이 상태에서 고정이 되면 좋겠는데 뒤로 넘어갔는데 이 아저씨랑 같이 태울까? 아저씨랑 같이 타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됩니다. 짠!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 어쨌든 도색까지 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무슨 시뮬레이션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네. 시마다 아리스장이 지휘하는 K1A1입니다. 짠. 35분의 1이라고 하면 코드기어스 프라모델 시리즈도 그런 스케일인데 이 녀석에게 태울 수는 없지 않을까? 벌써 주인이 한 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녀석은 핀으로 꽂게 되어 있어서 뽑아내기가 좀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놓는 걸로. 기갑 부대 같은 느낌으로. 짠! 이쪽이 바로 이 구렌 이식? 나는 홍련 이식이라고 읽는 게 편하던데. 홍련 이식의 파일럿 코지키 카렌입니다. 이쪽은 머리 크기의 차이가 엄청난 걸로 보면 역시 도색을 하는 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눈도색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만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바이.